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라이트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는 아무 색깔이 안 칠해져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빨간색으로 칠해진 라이트는 이머전시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 색이 안 칠해져 있는 라이트는 그냥 뭐 일반 라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주 발전기가 돌면 이머전시 라이트든 그냥 일반 라이트든 다 불이 들어온다. 하지만 블랙아웃이 되고 비상 발전기가 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면 일반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는 불이 안 들어오고 무조건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머전시 마크가 있는 라이트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형광등 보면 아무 색깔이 없고, 여기 자세하게 보면 빨간색 있고, 이머전시 마크 있고, 그리고 아무 색깔 없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비상시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일반 라이트는 무조건 주 발전기가 돌아야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